첫 번째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좀 낯설게 느껴져요. 네.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애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걸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형성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요. 이 부모와 이렇게 몇 년을 살아봐요. 우리도 어떤 친구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한두 달 이 사람과 만나보면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날 무시하는지, 날 존중하는지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양육자와 이렇게 2, 3년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날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날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면 난 별게 아닌가,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아이가 애착관계를 통해서 상대,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모델, 인지적인 표상을 갖게 되고 또 자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자아 모델에 대한 인지적인 표상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거예요. 만일 엄마가 이 아이에게 민감하고 양육적으로 잘 대해줬다면 아이의 타인 모델은 다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욕구가 필요하고 좀 더 편안함이나 위안을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좀 이렇게 약간 그 사슴 눈망울을 보였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 이렇게 해줬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주의와 위안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고로 나는 특별하고 나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인 자기 모델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막 배가 고파서 혹은 몸이 아파서 막 울었는데도 엄마가 막 신경질 나면서 아, 왜 그래 얘는? 하거나 혹은 드라마나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아이의 자기 모델은 나는 사랑과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또 엄마는 어떻겠어요? 믿을만하지 못해. 그래서 타인 모델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의 조합이 나와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자기 모델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타인 모델에서 긍정적, 부정적. 이 네 개의 조합이 합쳐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또 애착 유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정 애착은 긍정적인 자기 모델과 긍정적인 타인 모델을 갖고 있어요.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당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반면에 저항 애착은 뭐냐? 아, 난 잘 못 믿겠어. 내 힘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엄마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징징이들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엄마가 나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매달리면서 엄마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반면 회피 애착은 뭐냐? 엄마 맨날 무섭거나 아니면은 막 나한테 너무 들이대잖아요.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못 믿겠어. 그래서 사실은 자기 모델은 긍정적이지만 타인 모델은 부정적이어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할 때 나 잘났다 하면서 독립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요. 혼돈 해착 가장 불행하죠. 나도 못 믿겠고 남도 못 믿겠으니 이 사람한테 가려다가 또 아닌 것 같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나도 못할 것 같아.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 내적 작동 모델이 늦어도 적어도 한 만 3세경, 아주 늦어도 만 5세경이면은 1차적인 내적 작동 모델은 다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단 기초가 형성이 되면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뀐대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애착을 갖게 된 아이들은 계속 안정적인, 왜냐하면 자기도 믿고 타인도 믿으니까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거나 남을 못 믿으니까 그러한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령이 들어도 애착 타입이 안정적이 되는 요인이 또 되는 거죠.